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. 그것 때문에 지금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매매 비방법이라는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네, 그뭐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? 왜냐면 그 경기가 확 떨어지는 게 심하거든.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, 이렇게 둘러보면 매매를 내놓거나 임대를 내놨을 때잘안 돼서 이렇게 빈 집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매매 비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처음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성씨가 이렇게 김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오죠. 이렇게 100가지 성씨가 있어요. 그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까맣게 쓰면 안 돼요. 빨갛게 여기를 다 써요. 써서 신발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서 신발장 깊숙이 이렇게 해갖고 거꾸로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매매가 나간다.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고, 이게 잘안 된다. 그럼 부적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넣어둬야 되니까 하연금으로 또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, 또 이거는 뭐냐면, 잘 나가는 식당 있죠? 거기를 가서, 이건 내가 꼭 절도를 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, 꼭 조심해서, 정말 세심하게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절도범 잡혀가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잘 나가는 식당이나 뭐 밥집이나 이런 데를 가서 가위를 몰래 가지고 오셔서 그 매매할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둬라.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